네, 안녕하세요. 서초문화재단과 음악저널이 함께하는 렉처 콘서트 시즌4의 총 4번의 무대 중 첫 번째 무대를 맡게 된 비올리스트 강동엽, 피아니스트 이선호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연주에는 연주뿐만 아니라 각각의 곡 해설과 강의를 설명하며 이번 연주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오는 홀인데 클래식 음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컨디션의 홀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도이체 로만틱입니다. 오늘 연주할 곡 중 브람스와 슈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곡가인데요. 연주도 하고 해설도 준비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독일 유학 시절 브람스와 슈만의 음악을 들으면서 많은 위안과 위로를 받았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의 연주를 감상하시면서 많은 치유와 위안의 시간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의 이번 연주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는 독일 함부르크 출신으로 풍부한 화음과 선율을 바탕으로 고전주의적 형식과 기법에 따라 곡을 쓴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고전적 낭만주의자라고도 불리며 독일을 대표하는 작곡가 3B, 바흐, 베토벤, 브람스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브람스는 19세기 후반 낭만주의의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브람스는 음악가였던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적부터 피아니스트로 연주 활동을 하는 등 굉장히 음악에 타고난 재질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 나이부터 작곡을 하였으나 그의 초기 작품들은 현재 유실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살 때인 1853년 헝가리의 바이올리니스트 에두아르트 레메니의 반주를 맡아 독일 각지로 연주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연주 여행 중에 하노버에서 헝가리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요제프 요하임과 음악계 유력자인 프란츠 리스트를 만나게 됨으로써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브람스와 요하임 그 둘은 그 만남 이후로 평생의 친구이자 큰 조언자가 되었는데요. 오늘 렉처 콘서트의 첫 곡인 FAE 소나타는 평소 요하임의 연주를 좋아했던 슈만의 제안으로 슈만과 디트리 그리고 브람스가 함께 요하임을 위해 만든 바이올린 소나타입니다. 디트리가 1악장을, 슈만이 2악장과 4악장, 그리고 브람스가 3악장 스케르조를 작곡했습니다. FAE 소나타의 FAE는 요제프 요하임의 인생 모토였던 Frei aber einsam, 영어로는 Free but lonely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자유롭지만 고독하게 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2020년도 작년에 SBS 클래식 드라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의 송아의 졸업 연주곡으로 소개될 만큼 대중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현재까지도 많이 사랑을 받으며 연주되는 곡입니다. 두 번째 곡인 브람스의 컨템플레이션은 1880년대 말 브람스가 남긴 가곡 중의 하나로 작품 번호 105번에 실린 5개의 가곡 중 첫 번째 곡입니다. 이 곡은 명 바이올리니스트인 야샤 하이페츠가 바이올린 독주곡으로 편곡을 하면서 컨템플레이션이라는 명상이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음악회의 첫 순서로 브람스가 작곡한 FAE 소나타의 3악장 스케르조와 브람스의 가곡 컨템플레이션을 비올라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Thank you.
요하네스 브람스의 음악은 그의 내성적인 성격을 반영하여 항상 침잠된 우울을 담고 있습니다. 매우 낭만적인 반면에 객관적 절대 음악적인 요소가 일관되며 특히 기악 작품에서 그 모습들이 돋보이는데요. 오늘 제가 연주할 곡은 브람스 4개의 피아노 소품 작품 번호 119입니다. 4개의 개성적인 소품들로 구성된 이 곡은 1893년 오스트리아에서 브람스가 마지막으로 작곡한 피아노 곡인데요. 후기 작품답게 감정의 진폭이 넓으며 평온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열정적이고 영웅적입니다. 또한 이 곡은 브람스가 처음부터 클라라 슈만을 생각하며 작곡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녀를 향한 애틋함과 그리움이 한층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아울러 1893년 브람스가 클라라 슈만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편지가 이 곡에 대한 좋은 단서가 됩니다. 이 작은 소품은 이례적인 만큼 우울한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연주될 것입니다. 모든 마디와 음표는 우울한 정서를 빨아내듯이 리타르단도처럼 소리를 내야 합니다. 오프닝의 새해 소절에서 들려오는 하모니는 뭔가 명쾌하지 못한 인상을 주는데 그것이 일종의 우울이라는 정서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브람스의 마지막 피아노 작품인 4개의 피아노 소품 작품 번호 119를 연주하겠습니다.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는 오스트리아 빈의 교회 리히텐탈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의 아버지와 요리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 때부터 악기 교육을 받았고 그 후 슈베르트는 살리에리의 지도를 받았으며 그 밖에 피아노와 성악을 공부하였고 학생 오케스트라에서는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를 맡았다고 합니다. 후에도 관현악고, 교회음악, 실내악, 피아노곡 등 명작이 많은데 특히 독일 가곡에 뛰어난 작품이 많으며 19세기 독일 가곡 형식의 창시자입니다. 600여 편의 가곡, 소나타, 오페라 등을 작곡하였으며 그는 가곡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제가 연주할 곡목은 당대의 유명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프란츠 리스트가 피아노 곡으로 편곡한 슈베르트의 가곡 물레방앗간 청년과 시냇물, 나의 집, 그리고 그림자입니다. 피아노로 노래하듯이 연주하는 것이 과제로 19세기 피아노 형태와 음색을 잘 살려낸 리스트는 작곡가로서, 연주가로서, 그리고 악기의 가능성과 음색에 대한 지식이 뛰어났었는데요. 그의 편곡의 형태를 보면 리스트가 피아노 악기를 어떻게 사용함으로써 그 풍부한 감정들을 음색의 미묘한 조성과 공명의 느낌을 표현하고 슈베르트의 곡조들을 피아노라는 장엄한 악기에 나타내고 있으며 듣는 이에게 감동과 환희를 불러일으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목소리의 음색과 성악가의 기교, 음에 실린 글의 내용 등이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연주가의 능력으로서 피아노를 악기를 통해 나타내야 하는 것이니 굉장한 도전이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연주할 세 개의 가곡들은 슈베르트의 인간적인 고뇌와 번민, 또한 아픔과 쓸쓸함, 그리고 그 안에서의 평안과 위로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작품들이라 생각하는데요. 이 작품들을 통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베르트 슈만은 독일 작센 지방의 치비카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7세 때 작곡을 시작해서 10세가 지날 무렵에는 이미 오르간 곡을 쓸 만큼 일찍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보였는데요. 그는 그 이후 어머니의 희망에 따라 법학을 배우기 위해 라이프치히 대학에 입학하고 그리고 그 다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나 음악을 향한 꿈과 열정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20세의 나이로 다시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음악의 길에 전념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오늘 첫 순서로 소개해드린 작곡가 브람스와 슈만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요하임은 당시 무명의 청년 음악가였던 브람스의 재능을 알아보며 슈만에게 소개장을 보내 브람스는 뒤셀도르프에 있는 슈만의 집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 슈만은 후배의 타고난 재능을 알아보며 당시 음악 신보라는 평론에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올려 브람스를 대중에게 널리 소개하였습니다. 그만큼 슈만은 창작과 연주뿐만이 아니라 문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것도 그가 근대적인 정신을 가진 깨어있는 음악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부한 환상과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는 슈만을 독일 낭만파의 지도적 음악가 중 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커다란 요소였지만 말년에는 곧 정신병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기도 하였으며 방을 뛰쳐나가 라인강에 투신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는 그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2년 후인 1856년 건강이 악화되어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연주할 슈만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그림 동화는 그의 창작력이 가장 왕성했던 1851년 뒤셀도르프에서 완성된 4개의 소품집입니다. 19세기까지 독주악기로서 주목받지 못했던 비올라의 매력을 아름답게 재탄생시키려는 슈만의 노력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당시 지휘자이자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빌헬름 요제프 폰 바질레프스키에게 헌정되었으며 1853년 본에서 초연되었습니다. 4개의 악장 모두 각각의 개성과 다양한 색채를 띠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소박하고 온화한 느낌을 주지만 격렬한 움직임 속에서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기도 합니다. 비올라가 가진 매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낸 명작 중의 하나이며 오늘날 비올라 레파토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럼 마지막 곡인 슈만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그림 동화 들려드리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